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칸센터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 주말이죠.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오늘은 2002년식 뉴 스타렉스 디젤 차인데 매연 저감 장치를 달거나 LPG 개조를 하거나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 차는 LPG로 개조한 차인데 지금 요게 에어컨이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승합차라서 9인승이거든요. 요 차는 싱글이 아니고 듀얼이라고 뒤에서까지 에어컨을 킬수 있게끔 돼서 에어컨 냉매량이 1180 정도. 거의 일반 550이나 650의 두배 정도 들어갑니다. 요거 지금 에어컨 고압 파이프가 지금 터졌습니다. 지금 터져서 고압 파이프를 지금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 밑에 들어와 보면 지금 이게 고압 펌프에서 뒤쪽 서버 콘덴시아 쪽으로 나가는 고압 파이프가 이렇게 젖어 있죠. 이렇게 젖어 있는데 요거 지금 이제 신품으로 이렇게 신품으로 교환할 거예요. 요거 하는 작업 간단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압 파이프 요렇게 지금 분리했습니다. 자, 요 앞에 있는 게 원래 차에 달려있던 거 이렇게 에어컨 가스가 새 가지고 에어컨 냉매 오일이 이렇게 흘른 자국이 보입니다. 자, 근데 앞쪽에는 새지 않았어요. 신품 보시면 이렇게 신품은 일률적으로 깨끗하죠? 요거 간단하게 12mm 볼트 두 개, 10mm 볼트 하나 이렇게 빼가지고 요거 하는 작업 또 최대한 핵심만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서버 쪽 콘덴셔 쪽에 12mm 너트 이렇게 이제 조이고요. 이제 10mm 고정해 주는 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파이프 세 개를 같이 묶어놨습니다. 요거 10mm 이렇게 고정 볼트 해주고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 쭉 이제 올라가서 에어컨 컴프 쪽으로 고압 파이프가 연결이 됩니다. 거기 위에도 12mm 볼트 하나만 체결해 주면 에어컨 고압 파이프 자체는 작업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12mm 볼트 조립했고요. 위에 오시면 여기 요 동그랗게 닫고 지금 벨트가 걸려 있는데 여기 에어컨 컴프레셔입니다. 이제 요 고압 지금 요 제가 가리키는 게요 고압 파이프. 요게 굵은 게 저압이고 가는 게 항상 고압입니다. 또 12mm 제가 손으로 일단은 가체 해결했고요. 요거 조립하고 에어컨 가스 이제 충전하면 에어컨 이제 요 수리도 끝납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잘안 보여도 이해해 주세요. 지금 제가 한 손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이렇게 조이고요. 그러면 마무리. 마무리도 이렇게 수동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프레서에서 나가는 고압 파이프 파이프까지 완전 체결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에어컨 충전기로 해서 에어컨을 이제 진공하고 해서 완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충하는 거또 핵심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뉴 스타렉스 에어컨 파이프나 컴프레셔 쪽에 남아있는 잔류 가스 회수했습니다. 이제 에어컨 회수 완료라고 떴죠. 그다음에 이제 또뭘 해야 되냐면
진공을 해야 됩니다. 진공. 자, 진공. 진공으로 내려서 진공을 한 5분 정도 해야 됩니다. 자, 진공해서 5분 정도. 시간은 5분 정도 해서 진공하고 난 다음에 가스 넣는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시간 너무 많이 걸립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잘 안 보여도 이해해 주세요. 지금 제가 한 손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이렇게 조이고요. 그다음에 마무리. 마무리도 이렇게 수동으로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프레서에서 나가는 고압 파이프 파이프까지 완전 체결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에어컨 충전기로 해서 에어컨을 이제 진공하고 해서 완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충하는 거 또 핵심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진공도 거의 다 돼가죠? 5, 4, 3, 2, 1, 땡. 이제 진공도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전해야 됩니다. 자, 충전으로 내려서 싱글은 600이 들어가고요. 이제 승합차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타잖아요. 9인승, 11인승, 12인승. 요런 같은 경우는 한 1150, 거의 더블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충전량 1150. 이렇게 해서 실행 누르면 쫙 빨려 들어갑니다. 요 게이지도 보시면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저압과압이 쭉 올라가고 요 디지털 숫자도 1150이라는 숫자가 550, 530, 20, 10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죠. 0이 되면 자동차 쪽으로 충전이 완전히 다 되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하고 나서 시동 걸고 에어컨 이제 키면 시원하게 좀 있으면 이제 충전 기능 완료됐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압저하 호스를 물려서 이렇게 충전하는 것입니다. 뉴 스타렉스 2002년식인데요. LPG 개정차인데 키로수는 그렇게 많이 안 탔어요. 149,067km 탔네요. 자, 이렇게 보면 계기판에도 에어컨 스위치가 돼 있고 에어컨 표시가 돼 있고 에어컨 스위치 이제 온 하면 에어컨 스위치에도 불도 다 들어오고요. 이쪽에 이제 바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에어컨 바람이. 자, 벌써 시원한 바람이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에어컨 고압 파이프 수리 완료하고 에어컨 완충해서 또 이 차량도 차주분 함께 이쁘게 인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